연산군 때 참판을 지내던 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늦은 나이에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이가 8살쯤 되었을 무렵 연산군의 폭정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임금께 간언을 하려고 결심했는데 어린아들의 아니가 걱정되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 조이를 찾아왔는데 그는 스님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어린 아들을 거두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스님은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조이는 어린 아들을 보내며 많은 재물과 비단을 챙겨주었고 어머니는 자신의 옷가락지 한 쌍을 아이의 주머니 속에 넣어준 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 조이는 연산군의 비위를 거슬렀다고 하여 형장을 치른 후 의주로 귀양을 가고 부인은 제주의 관비로 보내졌습니다. 아이를 맡은 스님은 절에서 고이 기르며 글공부를 가르쳤고 아이는 총명하며 헌칠한 소년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열 서너 살쯤 되었을 때 부모를 찾겠다고 애원하자 스님은 그간 사정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아직 관비로 있어 찾아갈 수 없자 소년은 비통함을 이기지 못했고 부모가 살던 집이라도 찾아가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스님은 어쩔 수 없이 소년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 옛집을 찾아갔으나 집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그것을 보며 소년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스님이 계속 달래도 울음을 그칠 생각을 하지 않자 그 모습을 딱하게 바라보다가 울고 싶은 만큼 실컷 울고 오라고 하며 주막에 가서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소년은 한동안 울다 지쳐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 보니 스님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마을로 내려온 터라 길을 알 수 없어 헤매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소년은 헐린 담을 따라 걷다가 길을 잘못 들어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고운 음성으로 글을 읽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좀 더 가보니 먼발치 창틈으로 자기 또래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글을 읽는 모습이 보였는데 마치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에 반해 눈을 뗄 수 없었던 소녀는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옷가락지 한 짝을 방으로 던지고 뒤뜰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소녀는 여종에게 문 밖을 살펴보라고 했지만 벌써 소년이 자리를 뜬 뒤라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가 옷가락지를 살펴보니 한눈에 봐도 귀한 물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밤에 이 귀한 것을 자기에게 주고 간 것은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여겼고 어쩌면 이것은 하늘이 정한 연분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 소녀는 그것을 깊이 간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소녀는 승지 최부의 딸이었는데 최부도 소년의 아버지 조이와 비슷한 시기에 연산군에게 화를 입어 딸을 자기 종영에게 부탁하여 기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그날 밤 본 소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지만 산속에 있는 몸이라 쉽사리 성내로 찾아갈 수 없었고 소녀 역시 옷가락지의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서로 애만 태웠습니다. 그 후 병인년 반정이 일어나 연산 때 화를 입은 관리들의 신원이 복권되고 그 자손들에게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소년도 어느새 자라 과거를 보고 무장 현감으로 임명되었고 어머니도 모셔와 그간 못했던 효성을 다하며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였습니다. 현감은 당시 미혼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혼담이 들어왔는데 우연히 매파로부터 어느 마을에 최씨성을 가진 무척 아름다운 처녀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파는 그 처녀에게 좋은 혼처 자리를 주선했는데 처녀는 어린 시절 옷가락질을 받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주인을 찾고 있으며 그 사람이 아니면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하여
거절당한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현감은 그 말에 깜짝 놀라 자신이 지니고 있던 옷가락질을 매파에게 주며 가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처녀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두 집안은 바로 길리를 택하여 일사천리로 혼례를 치루었고 사람들은 모두 놀라운 인연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혼인을 한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애틋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 태기가 없자 아내는 근심이 쌓여갔습니다. 아내는 더 늦기 전에 남편에게 첩을 드리라고 권했는데 남편은 아내의 마음이 상할까봐 번번이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몇 번이고 다시 강권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태시성을 가진 여인을 첩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첩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과 집안의 모든 관심이 본처와 뱃속의 아이에게 쏠리자 첩의 질투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첩은 겉모습과는 달리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사촌 오라비와 함께 본처를 모함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오랜 기간 집을 비우게 되자 첩은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일을 꾸몄습니다. 첩은 사촌 오라비에게 밤이 되면 몰래 본처에 방한 병풍 뒤에 숨어 있다가 자신이 시어머니를 모셔와 방문 앞에 이를 때 튀어나와 도망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첩은 시어머니에게 본처의 방 안에 웬 남자 그림자가 얼씬거렸다고 다급하게 일러바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예상과는 달리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오히려 첩을 나무랐습니다. 첩은 발끈하며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살펴보자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본처가 거처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첩이 인기척을 내며 방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병풍 뒤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달아나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놀라기는 본처도 마찬가지였고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첩은 본처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척하며 모시고 가서 그동안 몰래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던 것이며 뱃속의 아이 또한 조씨 집안의 혈육이 아니라고 모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평소 며느리 최씨의 심성과 결백함을 알기 때문에 분명 무슨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첩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첩은 비복들을 시켜 밤에 있었던 일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는데 비복들 역시 본처의 현숙함과 어진 심성을 잘 알고 마음을 다해 모셔온 터라 아무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첩은 남편이 없는 동안 본처를 모함에 쫓아내려 했는데 모두들 본처의 편을 들며 뜻대로 되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가 명나라로 간 사신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기회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몰래 시어머니의 필적을 흉내내 가짜 편지를 써서 많은 뇌물과 함께 사촌 오라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사촌 오라비는 편지를 모아가지고 떠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시어머니의 진짜 편지와 맞바꾸어 보냈습니다. 명나라에 있던 남편이 전해 받은 편지에는 내가 떠난 뒤 내 처가 입에 담지 못할 행실을 저지른 것을 알았고 어느 날 밤 현장에서 직접 보기도 했다. 가문을 더럽히고 욕되게 한 것을 그대로 덮어두기 어려우니 곧 내보낼 작정이다라는 내용이 씌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보아도 어머니의 필적이 맞는 것 같은데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신의 처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니 부디 태아를 잘 보호하고 자신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답장을 썼습니다.
첩은 회답이 올 때를 기다려 가짜 답장을 미리 써두고 도중에 다시 바꿔 시어머니께 전달하였습니다. 첩이 작성한 답장에는 아내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음란한 여자를 잠시도 집에 둘 수 없으니 마땅히 내쫓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답서를 보고 놀라서 멍하니 말이 없었고 첩은 기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첩은 가짜 편지를 가지고 본처에게 가서 내보이며 물었습니다. 편지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어찌할 것입니까? 본처는 그것이 가짜 편지인 줄도 모르고 슬픔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내 스스로 죽을 것을 각오한 지 오래되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본처는 자신이 지은 죄는 없지만 이렇게 있다가는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씨 집안의 혈육인 뱃속에 태아마저 위태로워질까봐 몸쪽만 데리고 밤에 집을 나와 삼촌 댁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몇 날 며칠을 걷다가 지쳐 어느 초가집 앞에 이르러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초가에는 과부가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최씨 부인의 사연을 다 듣더니 불쌍하게 여기며 자기 집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최씨는 삼촌 댁으로 간다 하더라도 첩의 행실로 보아 또 화가 미칠지도 모르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씨는 그곳에서 머물며 의를 맺어 과부를 어머니라 불렀고 시간이 흘러 아들을 순산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본처의 행방은 묘연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있었던 일에 의문을 품고 하나하나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을 첩이 꾸민 일이란 걸 알게 되자 한스럽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첩과 사촌 오라비를 관아에 고발하였고 그들은 태형을 받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은 본처를 찾기 위해 그녀의 친척집과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아내의 소식을 들을 수 없어 애만 태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자 스스로 암행어사를 자처하여 방방곡곡을 다니며 명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아내의 소식을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내 최 씨가 낳은 아들이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평소처럼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연못가 근처에서 놀았는데 그중 한 아이가 실수로 연못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최 씨의 아들 역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연못가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찾으러 왔다가 근처에 있던 최 씨의 아들이 자신의 아이를 밀었다고 생각하여 붙잡아 관아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사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5살 난 아이에게 무슨 문초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죽은 아이의 어미가 원통해하며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수없이 애원하자 사또도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마칠 때까지 최 씨의 아들을 옥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어린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 무렵 암행어사가 된 남편이 그 마을의 실정을 살피기 위해 머물고 있다가 5살 난 아이가 죄수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관아에 출두하였는데 최 씨 부인은 어사가 왔다는 말에 급히 사정을 호소하는 편지를 써서 몸종에게 주며 어사에게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어사는 심부름을 온 여자를 언뜻 보다가 뜻밖에도 부인의 몸종인 걸 알아보았고 그녀에게서 그간 사정을 자세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5살 죄수가 자신이 사신으로 갔을 때 태중에 있던 자기 아들인 걸 알게 되자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어사는 곧장 몸종을 따라가 그렇게 그리던 아내를 만나 서로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본처와 아들을 만난 남편은 관아에 부탁하여 가마와 말을 갖춰 먼저 집으로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지난 5년간 자신과 아들을 돌봐준 모녀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두 사람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하면서 그 집 과부의 딸은 집이 워낙 가난하여 혼처가 마땅치 않으니 남편이 그 딸을 소실로 맞아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첩으로 인해 뼈아픈 지난날을 보내고도 경계할 줄 모른다고 하며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아내는 그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였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과부와 처녀를 데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오랜만에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소실이 된 과부의 딸은 본처처럼 현숙하고 지혜로워 집안이 모두 화목하였고 이후 아내 최씨는 자녀를 연달아 낳았으며 새로운 소실도 두 아들을 낳아 복을 누리며 자손들도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옛날 경상도 합천고을에 가난한 이진사와 부자 김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의 형편은 매우 달랐지만 어릴 적부터 같은 서당을 다니며 동문수학하던 사이로 빈부에 개의치 않고 허물없이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춘궁기가 되면 김진사는 이진사에게 곡식을 보내주기도 하며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었고 이진사는 그런 친구를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진사의 형편은 늘 비슷했고 워낙 가난하다 보니 하나 있는 아들의 혼처마저 구할 곳이 없어 혼인할 나이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진사가 친구 김진사를 만나러 집에 찾아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진사의 집에는 18살쯤 되어 보이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물동이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붕에서 구렁이 한 마리가 내려와 여종의 목을 휘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태연하게 물동이를 내려놓고 챙겨놓았던 남은 밥을 가져와서 구렁이에게 주었습니다. 구렁이가 밥을 다 먹자 여종은 구렁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다 먹었으니 내가 갈 곳으로 가서 쉬렴구나. 그러자 구렁이는 마치 여종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스스로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집에 없어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이진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미물이지만 구렁이는 역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렁이를 마음대로 다스릴 줄 아는 여종이 보통 처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진사는 고민 끝에 여종이기는 하지만 그 처녀를 며느리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이진사는 김진사를 찾아가 그 집 여종과 자신의 아들을 혼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김진사는 친구의 얘기를 듣더니 명색이 양반인데 어떻게 여종을 며느리로 삼을 수 있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진사가 재차 부탁하였지만 김진사는 죽마고우이며 친형제와도 같은 친구에게 여종을 며느리로 줄 수 없다며 극구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진사는 포기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찾아가 계속 간절하게 부탁하였고 이미 혼기를 훌쩍 넘긴 친구의 아들이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김진사도 어쩔 수 없이 그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기 집 여종을 제일 친한 친구의 며느리로 삼게 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니 혼인을 하려면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라고 하였습니다. 이진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김진사는 여종을 면천시켜 이진사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또 죽마고우와의 우정을 생각해 논 면마지기를 팔아 챙겨주며
이사간 곳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진사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 정착하다 보니 두 친구는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져 갔습니다. 이진사는 친구가 챙겨준 돈으로 논밭을 조금 사서 부쳐먹으며 생활하였는데 며느리가 워낙 부지런하여 날이 갈수록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고 몇 해가 흐르자 옛날 김진사 집보다 훨씬 더 잘 사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진사는 이 모든 것이 며느리를 잘 본 덕이라 생각하며 며느리와 김진사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진사가 우연히 부엌 옆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며느리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몰래 안을 들여다보니 예전에 김진사 집에서 보았던 구렁이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여종이 자기 아들과 혼인하여 먼 곳으로 이사를 했을 때 구렁이가 그곳까지 여종을 따라와 지금껏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진사는 친구네 집 억구렁이가 자기 집으로 온 것이라 생각했고 그러자 김진사의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진사가 급히 김진사의 소식을 수소문해보니 해를 거듭할수록 가세가 기울어져 지금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진사는 미안한 마음에 그 길로 김진사를 찾아가 자기 집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고 그 후로도 두 친구는 서로 도와가며 친형제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황하장사를 하던 이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나가면 꽤 오랜 시간 집을 비웠고 그동안 아내는 혼자 적적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마을을 떠돌아다니던 개 한 마리를 데려다 키우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부부는 개에게 많은 정을 주었고 남편이 집을 비우는 동안에도 아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금실도 좋고 서로를 아꼈지만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해 드디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서방은 장사를 하러 갈 때마다 점점 배가 불러오는 아내가 걱정되어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이서방이 달콤 안에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만삭이 되어 있었고 꼬리치며 반갑게 주인을 반기는 개 역시 새끼를 베어 출산할 때가 머지않아 보였습니다. 아내는 개를 이뻐하면서도 한 욕마루 밑에 같은 달 둘이 해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하였습니다. 이서방은 쓸데없는 말이라고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며칠 후 아침밥을 챙겨주러 나갔더니 아무리 찾아도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서방과 아내는 한참 만에 집 근처 덤불 밑에서 새끼를 낳고 있는 개를 찾았고 그 모습을 보니 한없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내도 해산을 하여 아들을 낳자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 예쁘고 마음씨 곱던 아내는 시름시름 앓더니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서방은 실성한 사람처럼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3일 내내 통곡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갓난아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동안 보다 못한 동네 사람이 굶고 있는 아기가 걱정되어 뒷집에 사는 과부에게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처녀 시절부터 이서방을 짝사랑했었는데 이서방이 자기보다 인물 고운 여자에게 장가를 들자 다른 총각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가 되어 홀로 지내던 중 웬 사내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얼마 전 난산으로 아이마저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과부는 매일같이 젖을 짜서 버렸는데 동네 할머니가 배고파 우는 아기를 과부에게 데리고 가니 과부는 흔쾌히 자기의 젖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서방의 아내가 죽은 것이 자기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라 생각하여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마을 사람들이 이 서방을 찾아와 아기를 생각해서 과부와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며 다리를 놔주려고 했는데 이 서방은 그녀의 행실을 아는지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장사를 하러 다녀야 했고 또 젖을 달라고 하는 핏덩이 갓난아이를 굶길 수도 없어 고민 끝에 과부를 후처로 맞아들였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자 이 서방은 장사를 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고 보름 만에 돌아왔는데 집이 스산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서방이 집에 오면 아내가 문 앞까지 달려나와 짐을 받아주며 그를 반겨주었고 개도 꼬리를 치고 매달리며 반가워했는데 개도 없는 마당에 후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급히 방문을 열었는데 후처는 돌아보지도 않고 등을 돌린 채 누워 왜 지금 오냐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방 안을 다 둘러보아도 갓난아들이 보이지 않아 이 서방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제 어미가 잡아갔으니 제 어미 곁에 묻었지요. 후처는 남편이 떠나 있는 동안 아이가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서방은 눈앞이 캄캄하여 허둥대며 아내의 무덤으로 향하다가 덤불 밑에 죽어있는 강아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미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죽은 새끼들만 놓여있자 이 서방은 이래저래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개는 눈물을 그렁거리며 이 서방의 옷자락을 물어당겼고 화가 나서 때리려는 이 서방을 피해 달아났다가 다시 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 서방은 말 못하는 짐승이 우는 것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개는 그의 옷자락을 자꾸 물어당기며 앞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뛰어갔고 어디선가 난데없는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가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니 금세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쳤고 뒤따라간 이 서방은 어린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서방은 어린아들을 끌어안고 기쁨과 한탄의 눈물을 흘렸는데 옆에 있던 개는 또 이 서방의 옷자락을 물고 아내의 무덤가로 끌고 갔습니다. 아내의 무덤에 이르자 개는 무덤 옆에 깊이 패인 구덩이를 보며 파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서방이 개를 찬찬히 훑어보니 발은 여기저기 상처가 나서 엉망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서방은 후처가 아이를 생매장하자 개가 파내어 숲속에 숨겨두고 젖을 먹이며 살려놓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개는 어린 자기 새끼들조차 돌보지 못하고 행여나 짐승이라도 나올까봐 아기 옆에 꼼짝없이 붙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서방은 목이 메어 한동안 아기와 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후처는 자기가 좋아했던 이 서방과 혼인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전처의 아이를 볼 때마다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보면서 사랑했던 전부인을 떠올릴 것 같았고 아이만 없으면 둘이 오붓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후처는 이 서방이 없는 틈을 타 걸림돌 같은 아이를 없애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이 서방이 당장이라도 후처를 때려죽일 기세로 집에 오자 서슬퍼런 그의 모습을 본 후처는 기겁을 하여 싹싹 빌며 목숨을 구걸하였습니다. 이 서방은 후처를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며 내쫓았고 이후 평생 혼인을 하지 않은 채 홀로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옛날 경상남도 함양 지역에 눈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이 혼인할 나이가 되자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는 앞 못 보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평생 홀로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인을 하면 혹시라도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구박을 받을까 봐 염려하여
그는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에 정성을 쏟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탁발승이 총각의 집에서 시주를 받다가 그의 눈먼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탁발승은 총각의 효심이 깊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앞 못 보는 어머니를 직접 보게 되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총각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다가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총각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총각은 어머니의 눈을 밝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으니 방법을 알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망설이던 스님은 소의 간 천 개를 구해서 먹으면 어머니가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소가 귀하고 값도 비쌌기 때문에 소의 간 천 개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총각은 몇 날 며칠을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가 소의 간 천 개를 구할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동안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소나 돼지를 잡는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백정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백정은 돈이 많아도 명주 옷을 입거나 가죽신을 신을 수 없고 결혼식 때 말이나 가마도 탈 수 없으며 죽은 뒤에도 상여조차 쓸 수 없는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천민이 되고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소 잡는 기술을 배워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소 잡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소를 잡아주고 간을 얻어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 어머니가 잡수신 소의 간이 천 개에 가까워질수록 총각은 더욱 힘이 솟아나고 신이 났습니다. 머지않아 어머니의 눈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의 천대도 또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총각의 정성과 노력으로 드디어 마지막 천 개째 간을 구하여 부푼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자 총각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이 상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불어난 강물 위에는 배 한 척조차 띄울 수 없었습니다. 총각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빈 조각배가 상류에서 천천히 떠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총각이 겨우 조각배를 붙들고 보니 누구 하나 탄 흔적도 없는 새로 만든 배였습니다. 상류에는 그런 배를 띄울 곳도 또 만드는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조각배가 떠내려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배에 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없자 총각은 장대를 구해와 노를 젓듯 물살을 헤치며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조각배는 소용돌이에 휩쓸린 듯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그 모습을 본 총각은 하늘이 도와주신 거라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큰절을 하고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총각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간을 구워 어머니께 드렸고 이후로 어머니의 멀었던 눈은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눈을 뜨자 그 소문은 이고을에서 저고을로 두루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 조정 대신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은 총각에게 효행비를 내려 그의 효성을 기리게 했다고 합니다. 경주에 사는 김씨 총각은 집이 꽤 부유했으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장성하여 무과에 급제했으나 마땅한 벼슬을 얻지 못해 김선달이라 불렸는데 뇌물을 바쳐서라도 벼슬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께 천냥을 받아 한양으로 올라왔으나
막상 지체 높은 관리를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객점에 머물 곳을 정한 후 대갓집 청지기들과 매일같이 어울리며 기회를 엿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천냥만 있으면 이번엔 고을 원이나 병사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논과 밭을 팔아 다시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나 계속하다 보니 집과 땅을 다 팔고도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어머니가 이웃집 행랑에 새들어 산다는 기별을 보내왔습니다. 김선달은 그 소식을 듣고 탄식하였습니다. 네, 이게 무슨 꼴이람. 한양에 와서 고관들 낯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돈만 탕진하고 말았구나. 속상한 마음에 행장을 정리하다 보니 그에겐 7-80냥가량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집에 내려가 2-3개월은 어머니를 공양할 수 있겠다 생각하며 힘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주막집을 찾았는데 주막집 문 옆에 헐벗고 굶주린 어린 처녀가 몸을 웅크린 채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혼자 저녁밥을 먹으려다가 추운 날씨에 떨고 있던 거지 처녀를 외면할 수 없어 잠깐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처녀는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가까이 보니 17-18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김선달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저녁을 먹이고 자기는 아랫목에 처녀는 윗목에서 자라고 하며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늦도록 잠이 오지 않아 거지 처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달은 처녀를 고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자 그녀에게 20냥을 주며 말하였습니다. 속담에 옷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벌거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했소. 이 돈으로 허름한 적삼과 치마라 도사 입으시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처녀의 사정이 딱하니 이를 거들며 주막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훗날 데리러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거지 처녀는 그가 경주에 사는 김선달이라는 것만 기억한 채 주막에서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어떤 장사꾼이 담배 한 짐을 지고 주막에 들렀는데 처녀는 김선달이 준 돈으로 그 담배 한 짐을 모두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담배 농사가 흉작이라 몇 개월 뒤 처녀는 가지고 있던 담배를 10배의 가격으로 되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주막에 빈방 하나를 세내어 다른 물건들을 사들여 사고팔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해 겨울이 되었을 때 처녀는 몇 배의 이득을 보게 되었고 그 이듬해는 수입이 점점 늘어나 점포도 새로 얻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집신과 종이, 명주나 비단 같은 손쉽게 사고팔 수 있는 물건들을 취급하면서 떡과 탁주까지 곁들여 팔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매년 풍년이 들어 살기가 좋아지자 인근 객점이나 처녀의 점포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거지 처녀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만 냥에 이르는 돈을 모아 번듯한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고 김선달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어느덧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녀는 선생을 모셔 아들에게 글공부를 가르치고 자신은 쉬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하였습니다. 처녀의 재산이 많아지자 어떻게든 그녀를 부인으로 맞이하려는 남자들이 들끓었지만 처녀는 항상 김선달을 기다리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주 아전이 곡물을 헌납하기 위해 한양에 올라왔는데 물량이 모자라 급히 200냥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시 경주까지 갔다 올 수도 없어 난감해하던 차에 객점 주인이 거지 처녀에게 가면 돈을 융통할 수 있을 거라며 집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전이 처녀를 찾아오자 그가 경주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두 말 없이 돈을 빌려주며 김선달에 대해 물었습니다. 경주에 사는 서너 명의 김선달 중에 생김새와 상황이 처녀가 찾는 김선달과 꼭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가세가 기울어 나무를 내다 팔아 생활하며 홍기마저 놓쳐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처녀는 아전에게 자기가 빌려준 돈은 경주에 가서 김선달에게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이유를 짐작하며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내용의 언문 편지를 써서 아전을 통해 보냈습니다. 김선달이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처녀는 예전의 거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처녀는 김선달에게 아들을 인사시키고 그렇게 셋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한양에 올라온 김선달은 마땅히 할 일도 없었는데 부인은 그에게 연량을 주며 술을 마시던 누구에게 주던 그 돈을 다 쓰고 들어오라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한양 땅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어 김선달은 돈을 쓰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부인은 다시 연량을 주었지만 김선달은 또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니 부인은 다시 연량을 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실 거면 다시 경주로 내려가십시오. 김선달은 그동안 자신이 고생하던 걸 생각하니 아까워서 쉽게 돈을 쓰지 못했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김선달이 큰 길을 지나는데 골목 기와집 앞에 12세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집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큰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마당에는 풀이 한가득 자라 있었습니다. 김선달이 이상히 여겨 왜 우는지 물어보자 아이는 배가 너무 고파서 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은 아이가 안쓰러워 팥죽 한 그릇을 사다 주었는데 아이는 팥죽을 먹지 않고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이 아이를 잡아 이유를 묻자 대감마님도 굶어 죽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놀란 김선달은 아이를 시켜 쌀을 사오게 한 뒤 미음을 끓여 먹이고 급히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한숨 돌린 김선달은 주변의 그 집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집 대감은 병조판서였는데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갔다 돌아오니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병까지 얻어 일부러 곡기를 끊은 채 죽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은 그날 돈 열량을 모두 쓰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부인은 매일같이 열량씩 주었고 김선달은 날마다 대감 집에 들러 그를 돌봤는데 두어 달이 지나니 대감은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대감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 밖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선달이 놀라 급히 들어가 보니 대감이 의관정제하고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 다시 병조판서에 제수되었고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김선달이 심성이 어질고 이미 묵과에 급제한 사람이니 그에게도 벼슬을 하나 내려주었습니다. 훗날 김선달은 병마절도사 자리까지 올랐고 거지처녀였던 부인과 함께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중종 2년 과거에 급제하여 이조판서와 좌의정 등을 역임한 유관의 집에 갑이라는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갑이는 유관의 딸과 비슷한 또래로 어여쁘고 총명하여 유관이 특히 예뻐하며 딸처럼 대해주었고 갑이 또한 주인의 배려에 감사하며 성심을 다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1545년 문정왕후의 남동생인 소윤파 윤원형과 정난정이 정순붕, 이기, 임백령 등과 손을 잡고 대윤파 윤임을 비롯한 유관, 유인숙 등을 역모죄로 누명을 씌워 몰아낸 을사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관은 서천으로 유배되어 가던 중 과천에서 사사되었고 부인과 딸을 비롯한 노비들은 모두 정순붕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유관이 죽고 원수와도 같은 정순붕의 집으로 보내진 유관의 가족과 노비들은 원통하고 분하여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유관이 가장 예뻐했던 여종 가비가 나서서 이제는 새 주인을 잘 모셔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며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정순붕의 집에 보내졌을 때 가비의 나이는 겨우 14살이었는데 그녀의 당찬 행동을 본 정순붕은
가비를 매우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가비는 따로 말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정순붕의 마음을 미리 알고 헤아려서 비위를 맞추며 매사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정순붕은 예쁘고 총명한 가비를 매우 아끼고 어여삐 여겨 친자식처럼 때론 첩처럼 잘 대해주었습니다. 가비의 의복과 음식은 여느 대갓집 여식과 다를 바 없었고 노비가 된 유관의 딸과 가비는 한순간 처지가 뒤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초라한 차림을 한 유관의 딸이 마당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정순붕의 방에서 그녀를 본 가비가 소리쳤습니다. 역당놈이 죽었을 때 내년도 같이 죽었어야 했어. 대감마님의 마음이 하늘과 같아서 내년들을 살려주시고 이리 보살펴주시니 마음을 다해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할 것이야. 또 옛주인 유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가비는 욕지거리를 해댔습니다. 오히려 정순붕이 민망한 듯 그래도 옛정이 있을 텐데 어찌 그리 막말을 하냐고 물었더니 저것들이 그동안 자신을 어찌 대했는지 대감님은 모르실 거라며 가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붕은 가비를 달래면서 한편으론 매우 흡족해했고 더욱더 그녀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관의 노비들은 그동안 주인에게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비가 원통해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그들을 괴롭히며 옛주인을 욕보이자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가비를 애워싸고 혼내주려 하다가 그만 정순붕에게 들켜 오히려 그들이 호되게 매질을 당했고 날이 갈수록 가비는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을사사화가 일어난 지도 어언 3년이 지났습니다. 가비가 정순붕의 집으로 올 때 상노 돌쇠도 같이 넘겨졌는데 돌쇠는 가비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가비는 돌쇠에게 혼인을 해줄 테니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였는데 해괴하게도 연병에 걸려 죽은 송장의 팔뚝 하나를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혼인을 해준다는 말에 온 동네를 수소문해 겨우 송장 하나를 찾아 몰래 살을 도려내고 뼈를 잘라 갖다 주었습니다. 가비는 기회를 엿보다가 아무도 없을 때 정순붕의 베개 속에 그 뼈를 넣어두었고 이후 정순붕은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상태는 더욱 위급해지고 모든 약이 소용없자 집안에서는 무당을 불러 굿까지 했지만 정순붕은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무당은 병의 원인이 누군가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식구들이 정순붕의 방을 쥐잡듯이 뒤지다가 베개를 뜯어 그 속에 있던 뼈를 찾아냈습니다. 정순붕의 가족은 유관의 노비들이 한 짓이라 생각해 그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매질을 하려 했는데 그때 가비가 그것은 자신이 한 짓이라고 말하며 당당히 나섰습니다. 정순붕의 부인은 대감에게 큰 은혜를 입고서 어찌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냐며 대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비는 조금의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이 대꾸했습니다. 너희가 내 주인을 죽였으니 곧 나의 원수다! 처음부터 죽이려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오늘에서야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 내 일은 모두 끝났다! 어서 날 죽여라! 정순붕의 가족들은 가비를 심하게 매질하였고 17살의 가비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관의 가족과 노비들은 그제서야 가비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녀의 죽음을 몹시 애통해 하였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1570년 유관은 신원되었고 1577년에 복작되었습니다. 유관의 가족들은 유관의 묘를 선산에 다시 모셨는데 그때 여종 가비의 묘도 선산에 같이 이장하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보수적인 나라에서 노비가 양반의 가족 묘지에 함께 묻히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유관의 가족은 충성스런 계집종이란 뜻에 충비갑지묘라는 묘비까지 세워 그녀를 기렸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갓 혼인한 부부가 있었는데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하기 위해 무덤 옆에 염막을 지어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새댁은 졸지에 독수공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어머니 묘를 돌보며 식사를 올리고 고글하며 하루를 보냈고 가끔 의복이나 식량을 얻기 위해 집에 들르긴 했으나 새댁이 남편의 얼굴을 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오랜 기간 집을 비우게 되자 평소 새댁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웃집 사내가 자주 그 집 주변을 배회하며 새댁을 먼발치해서 훔쳐보곤 했습니다. 사내는 혼례식 때 본 새댁의 모습에 반해 그녀에게 은근한 연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추스르려 했지만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녀에 대한 마음은 커져만 갔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새댁의 남편이 심효살이를 한 지도 2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오랜 궁리 끝에 상복 한 벌을 몰래 준비해두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렸습니다. 그러다 달도 뜨지 않은 어느 늦은 밤, 사내는 상복을 갖춰입고 새댁이 자는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던 새댁은 잔뜩 겁을 먹고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새댁의 남편과 안면이 있던 사내는 최대한 남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짧게 말했습니다. 부인, 나요. 이 밤중에 어쩐 일이세요? 부인이 보고 싶어서 왔소. 새댁이 촛불을 켜려 하자 사내가 말렸습니다. 심효살이를 하는 동안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내와의 잠자리도 그만인데 혹시 소문이라도 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테니 불을 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내는 별다른 말도 없이 합방을 하였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일이어서 새댁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남편을 더듬어 보았는데 거친 삼베옷과 굵건이 만져지자 새댁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밤을 보내고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사내는 주섬주섬 상복을 걸쳐 입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새댁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동이 트기도 전에 남편이 돌아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새댁은 태기가 있었고 남편이 3년의 심효살이를 마칠 무렵 거의 만삭의 몸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 당황하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쳤습니다. 남편의 다그침에 당황스럽기는 새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댁은 심효살이를 하던 중 하룻밤 다녀갔으면서 왜 그러냐고 했지만 남편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남편은 순간 아내의 정절을 의심했고 아내는 너무나도 억울하여 그날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였고 각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새댁은 수치스러워 밤새 울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더니 결국 자결하였습니다. 새댁이 죽자 연락을 받은 그녀의 친정에서는 사위가 심효살이 중 금지하는 일을 벌여놓고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 변명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로 인해 딸이 죽었다고 생각한 친정 부모는 관아의 사건을 고발하였고 새댁의 남편은 관아에 끌려가 사실을 모두 아뢰며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사또는 어렴풋이 사건의 윤곽을 짐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전 벌어진 일이라 누가 새댁의 방에 들어간 범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며칠 동안 고심하다가 귀하게 쓸 곳이 있으니 곡소리를 듣지 않은 상복을 가져오는 자에게 상금 5천냥을 주겠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단, 새로 만들거나 사오는 것은 안 되며 반드시 자신이 입은 적이 있는 상복이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오가며 방을 보고 세상에 곡소리를 안 들은 상복이 어디 있냐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방을 쳐다보던 사내는 자신의 상복을 떠올리며
5천냥의 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거의 1년 전 세댁의 방에 숨어들었을 때 입었던 상복을 꺼내 망설임 없이 관아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또께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상복은 곡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또가 상복을 살펴보니 옷에 구김이 있고 입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사또는 부드럽게 호기심을 보이는 척하며 그 상복을 언제 입은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사내가 말한 시기는 세댁이 신랑에게 말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사또는 귀한 상복을 가져왔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상황을 되짚어보더니 그 사내가 세댁의 방에 침입한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갑자기 벼락 같은 호령을 내리며 그를 포박하고 죄를 추궁하였습니다. 사내는 놀라 부들부들 떨며 자신이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알고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사내는 장형을 맞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고 사또의 현명한 판결로 자결한 세댁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